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기로 마음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올해입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그 부담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겠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제 마음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묵시도 있고 상징도 많아서 제대로 다뤄내는 일이 만만치 않고, 또 이 책 때문에 영적인 혼란도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이단에 의하여 미혹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솔직히 어떤 책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뒤로 미루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확 빠져들었습니다. 강의 준비하기가 쉬운 책은 아니지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준 가장 놀라운 복음이고 그리고 사모함인데,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놀랍게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빨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이 빨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주일 설교에는 적합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책을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서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때 오직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그분, 그분을 저도 여러분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엄청난 핍박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던 때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밧모섬에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미 요한 사도는 100세가 가까운 노령이고 그리고 혼자서 그 바위 섬에 갇혀서 아주 고통스러운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 똑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신으로 숭배하면 그러면 안녕과 복지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라고 해석되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단순히 로마만 아니고 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빼앗긴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들이 흔들리는 교회가 생기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핍박이 오고 있는데 왜 속히 재림에 오시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왜 우리들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그때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핍박당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실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사도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거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실 그 당시 때 이 로마 황제와 그 제국의 권세 그리고 우상과 황제 숭배의 신전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그때 당시의 신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초라했어요. 예배당 하나 변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테러 집단도 아닙니다. 그냥 끌려가면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고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에 가장 나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냐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제대로 서지도 못할 것 같고 모여도 그래 변변치 않아 보이는 예배당 하나 그럴듯한 신전이 없는 그 교회를 왜 핍박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죽어도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이러고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보통 죽인다 그러면 떨고 그러고 자기 입장도 바꾸고 어떻든지 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인다는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일 테면 죽여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제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요한 사도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광의 주님, 육신으로 계실 때 그분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요한은 꼬꾸라졌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될 수가 없죠. 이사야도, 욥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순간에 똑같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묘사는 다 상징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떤 것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영광의 주님, 요한이 보고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된 그 주님의 모습은 도대체 사람의 말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주님은 쓰러진 요한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소아시아 교회였고 그 성도들의 지금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1장에도 보면 1절에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고 7절에 보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분명히 미래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묵시와 상징으로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되어질 일과 또 때와 과정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면 도로 주행 시험을 거치는데 그때는 검은 천으로 이렇게 차를 덮어놓죠. 그래서 아, 새 차가 이번에 또 출시되는 모양이구나 알지만 그 실제적인 외형은 한동안 비밀로 감춥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천을 덮어두신 것과 같아요. 아,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은 완전히 꺾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겠구나 이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모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놓은 천을 자꾸 들춰내려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실까? 정말 지금은 진짜 종말인가? 도대체 종말이 어떤 징조가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66이나 베리칩이나 또는 무슨 적그리스도나 휴거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은요, 지금이 종말의 때냐, 그러면 증거가 뭐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 종말의 증거다,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오냐,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심을 가지고만 보는 겁니다. 우리 집단에만 들어와야 마지막에 휴거될 수 있는 사람 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단들은 그렇게 미혹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는 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예언을 주시고 앞으로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신 뜻이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지금 정신 차려서 살아라.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지만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일장을 묵상하면서 참 울었습니다. 요한 사도의 심정을 생각했어요. 밧모섬에 홀로 갇혀서 그 노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는 요한 사도. 근데 요한 사도는 진짜 힘든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한순간에 믿음 잃어버리고 또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는 첫사랑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는 끝나는가? 복음은 여기서 중단되는가? 요한 사도가 겪는 고통은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요한 사도에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주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신 것,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거닐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그는 아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은 주시고 계시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위상은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비난합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국교회를 여전히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여전히 한국교회에 붙들고 계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척간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처신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알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외할머님이 계신데 어릴 때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저를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이라고 그렇게 저를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지요. 그냥 저는 평범한 아이, 수줍어서 제대로 어디 누구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아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외할머님은 저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아이로 그렇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제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님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저를 응원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외할머니와 비교할 수 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주님이 저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와 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이유가 바로 저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셔요. 요한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가 그렇게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너무 작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작은 소책자 단권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은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도 두고 직장에도 두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휴대폰 더 이상 보지 말고 TV 뉴스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100번이라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분위기가 그대로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에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 그 세상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분위기,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순간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소아시아 교회는 다 칭찬만 받은 거 아닙니다. 책망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망도 부럽더라고, 책망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책망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놈아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감격일 것 같아요. 아니 책망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잖아요. 주여 책망이어도 좋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듣게 해주옵소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한 교회 한 교회씩을 주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것. 그러니까 함께 계신 것 자체를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이 수많은 교회들을 다 일일이 아시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수많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교인들은 변화가 없을 때, 아, 목사인 나 자신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는 정직하게 교인들에게도 고백하고 예수원이나 같은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돌아오든지, 예수전도단 DTS 같은 곳에 가서 좀 제대로 주의 음성 듣는 법, 주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좀 훈련 받고 그 다음에서 목회를 해야 그 목회자답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거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목회 다 내려놓고 예수원에 가든지 또는 예수전도단 DTS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 모습으로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리된 생각이 있었어요. 너 목회 현장이 답답하다고 너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게 올바로 훈련받는 건 줄 아느냐? 답답해 보이는 목회 현장, 거기가 수도원이야. 너 일상생활 거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너 DTS 가면 그게 제대로 훈련받는 건 줄 아냐? 너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야 될 곳은 일상생활 속에서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주님, 제 답답해 보이는 이 목회 현장이 수도원인 줄로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과로 사는지, DTS 가면 도대체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책을 보는지 수소문해서 책도 구입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수도원도 들어가지 말라, DTS도 가지 말라 하시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고 매 순간에 성령의 이끄심을 갈망하며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요, 영성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훈련 받고 또 DTS 가서 거기서 훈련 받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내일 또 직장 가야 됩니다. 주님은 저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다, 지지고 볶는 그런 삶 속에서 수도원에서 경험하는 훈련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분위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분별이 돼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죽으면 죽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밧모섬에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 요한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뵙고 그는 아마 통곡하고 울었을 거예요. 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 요한 사도의 가슴에 밀려 들어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요한 사도를 얼마나 통곡하게 했을까? 그러면 충분하지요. 지난 주간에 양양에서 사모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지나가는 길에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저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모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웠고 자신도 없었어.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있잖아. 그러고는 완전한 답을 얻었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된 거지 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담대함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